술을 마시고 자기 차에서 잠이 들었는데 봉변을 당했다는 한 남자가 저희한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왔습니다. 젊은 견인차 기사 두 명이 차를 집까지 대리가 아니라 견인을 해다 주겠다고 제안을 하길래 거절을 했더니 이상한 행동에 협박까지 당했다는 겁니다.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영상 보시죠. 장훈경 기자입니다. 그제 새벽 경기도 광명의 한 노상주차장. 58살 양모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에서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습니다. 잠시 뒤 남자 두 명이 다가오더니 그중 한 명이 다짜고짜 차 문을 열고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합니다. 무시해 드릴게요, 우리가. 술 드시고 늘었으면 안 되냐, 분님. 괜찮아요. 양 씨가 거부하자 이번엔 음주운전으로 몰아갑니다. 제가 도와드릴까 아니면 경찰 신고하실까? 어떻게 할까요? 차에서 신호를 걸면 음주운전이에요, 선생님. 모르세요? 취한 양 씨에게 은근슬쩍 차를 주행하도록 유도하는데 D드라이브 놓으셔야지, D. 파킹을 밟으시면 어떡해요? 양 씨가 차를 움직이지 않자 이번엔 차로 자신들을 치려했다며 음주 뺑소니범으로 몰아갑니다. 저 동생이랑 지금 치려고 했다니까요. 내가 그럴까요? 차를 움직이지 않아 음주운전이 아닌데도 계속된 견인차 기사들의 협박에 양 씨는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오해해 차 밖으로 달아났습니다. 이 과정에서 기사들과 몸싸움도 벌어져 양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. 건장한 청년 둘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운전대에 앉아서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에요 모르셨어요? 그러니까 또 생각이 바뀝니다. 그런가? 겁도 많이 났고요. 양 씨와 기사들이 서로 맞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기사들이 과거에도 다른 취객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한 적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